충남 공주시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백제문화재 성공을 기원하는 공주시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제70회 백제문화재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으며, 온누리공주 시민제도와 고향사랑 기부제, 공주 알밤 등 공주시의 정책과 정보를 알리는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오는 9월 28일 개막하는 백제문화재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웅진 백제의 상징인 진묘수를 재조명하고 공산성과 금강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무령 왕릉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인 진묘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웅진성 퍼레이드와 또 금강의 물과 빛을 이용한 별빛 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르섬에 가을꽃 30만 송이가 활짝 펴 있는 정원도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고 힐링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